장학회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내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그렇죠. 해서 저희가 전주 완산소방서 송희봉 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제복을 딱 갖추고 오셨는데,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3대째 소방관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가족인데, 자세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3대째 이 소방관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미 군정 시절부터 이 소방관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소방청장을 하셨고, 그 이후 그 저희 아버님께서 다시 또 소방에 또 투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그 소방서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대째 지금 소방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이런 이런 업무를 하셨고, 아버님이 이런 직책을 갖고 계셨다 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죠? 저는 근무하면서 네. 그 아버님이나 할아버지의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옆에서 또 선배로서의 좋은 충고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려울 때또 상의할 수 있는 또 상담자 역할도 많이 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소방 인생 30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재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1983년도에 그 소방 간부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그건 30여 년간을 좀 소방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방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적이 언제 하셨나요? 지금 평소 생활이 그 아버님 생활을 많이 보아왔고, 또 그것이 내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계기가 된 것은 이 소방인으로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전문성은 없었습니다만은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을 한다는데 아주 그 고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그 익산 그 역폭발 사건 당시에 네, 그렇죠. 아주 그 헌신적으로 그 사회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좀 깊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3대가 할아버지 또 아버님, 이제 송 서장님까지 지금 소방관을 이어오고 있는데, 집안 가훈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집안 가풍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회 봉사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성실할 것을 첫 번째로 주문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봉사하자는 것이 또주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사회 봉사.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직업하고 연관이 됐나 싶습니다. 예. 소방관을 선택하셨을 때 아버님이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라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예. 지금 아들도 이 길로 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아,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4대째가 됩니다. 예, 4대째 가게 되겠죠. 예. 그럼 지금 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소방관도, 여성 소방관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따님 가운데는 뭐 하겠다는 따님은 없고요. 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신체 조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아, 신체 조건이 키가 좀 정해져 작습니다.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 뭐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4대가 이어간다는 게참 대견하고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방관 길 걸어오면서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일들. 제가 뭐 이제 각종 그 사고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아주 그 불길 속에 갇혀가지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보내는 시간들이 가장 안타까운데, 그나마 아주 극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에 가장 그 기쁨을 느끼죠. 그래요. 그맨 처음에 맡았던 업무는 어떤 것이었었어요? 제가 83년도에 그 현지 부임을 해가지고 맡았던 것이 파출소장 직책을 맡았었는데, 화재 현장 출동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일선에서 주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를 했었죠. 그렇군요. 오늘 그, 뭐, 저도 그 예전에 이제 제복을 입어보는 게 이제 꿈일 때가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네. 근데 제복 이렇게 딱 갖추고 나온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 화면을 이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창 훈장이 지금,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지금 있는데, 그건 어떤 건지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른쪽에, 예. 예, 훈장이, 예. 색.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게 훈장은 아니고 제가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그 안전 분야에 종사를 했었어요. 근데 마침 전주에서 그 월드컵이 무사히 잘 끝났고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제 표창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공 표창으로서의 그 대통령 표창을 제가 받게 됐던 것이죠. 네네. 이거였죠? 저희가 그쪽이요. 이쪽이요. 예, 예, 이쪽이 그쪽. 맞죠. 저희가 평소에 사실 이런 훈장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훈장이 예. 대단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얘기 또 돌아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가족들은 뭐 할아버님 또 아버님이 이제 소방 이쪽 인생을 또 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소방관이 돼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총각일 때부터 이제 소방관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네. 이제 소방관 직업을 가졌다 하면은 결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소방을 또 누가 쉽게 이해해주는 분야도 아니었어요. 일단 또 위험하잖아요. 또 위험성이 높고. 네. 이제 마침 이해를 또 해주고 또 지혜에서 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준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가족에게 감사를 드려야겠죠. 예, 가족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소방 현실에 대해서 잠깐 예. 들어볼까 합니다. 미국이나 외국 그 소방 현실을 또 견학을 하고 오셨다고요. 예. 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를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경찰 관서하고 소방 관서에서 근무를 합동으로 제가 해본 일이 있어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관서 견학을 하면서 또 장비도 제가 직접 또 점검을 해보고. 근데 그 당시에 놀랐던 것은 아주 그 장비가 우수하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뭐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20년 전에 그 장비를 비교해보면 지금도 저희는 따라갈 수가 없고 일례로 그 긴급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경미한 그런 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 차 안에서 수술을 이동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현실이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 홍콩의 경우를 보면은 주로 이 우리 소방에서는 이제 소방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그 인원과 인력과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소방 용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화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산 위에까지 소화전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산불이 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네. 화재 진압을 하고 있으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만 이용한 그 소화전을 갖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바닷물을 이용한 그 소화전까지 그 두 개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비상시에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제 여건이 갖춰지니까 또 이점도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방관 이제 업무 얘기를 좀 하면서요.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예.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구조 업무, 구급 업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네.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소방관 현업에 저희는 그 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하고 24시간 그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근무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그 기관을 보면은 이제 막 경찰 관서도 있겠고 교도소 근무자도 있겠습니다만은 3부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4시간 소방서에서 계속
긴장 속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그런 구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무가 끝나면 그 이튿날은 이제 비번으로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갖춰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번 날은 또 비번 날대로 또 소방 검사랄지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첫 번째 그 인력적인 그 구조, 인력 구조 측면에서 아주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업무량은 과중하고 그 복지 시설은 열악하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네. 구조적으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네. 아주 애들 쓰고 있네요. 그렇죠. 네. 또 그 외부적으로는 현장에 가면 또 아주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끝까지 그 기대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뭔가 좀 해내려는 그런 의지. 네. 이게 일례로 이제 그 옥정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그 익수 사고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건 수심 2, 30m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캄캄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감각적인 그런 직업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예. 어느 경우는 일주일 이상 그 작업을 그 날마다 해야 되는 네, 경우도 알겠습니다. 혹여 이렇게 큰 사건이 있는데 이 장난 전화나 뭐 이런 게 와서 네. 큰 사건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그 119 그 신고 전화를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네. 부탁입니다. 그 119 전화가 처음에 그 시작된 것이 1935년 10월 1일 날 그 119 전화 신고제가 생겼어요. 올해로 지금 71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받는 그 119가 이제 상징적으로 됐습니다만은 가장 좀 애로사항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장난 전화를 좀 허위신고 예. 전화를 좀 자제를 예. 해줬습니다. 긴급 출동해야 될 때 이제 또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